그럼 뭐야? 저기 유물이 있다는 거야? 신성의 원천이 키테즈 유적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찾으러 갈 거예요. 키테즈 유적으로 가야 되네. 간다고? 시베리아로? 조나, 정말로 그게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질병, 고통, 죽음 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나,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이것도 진짜일지 몰라요. 진짜든 아니든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는 키테즈에 평생을 바쳤어요. 모든 걸 바쳤다고. 점점 그러니까 스토리가 언차티드가 돼가네. 너까지 그 일에 집착해서 평생을 바칠 셈이야? 언차티드 보면은 거기 네이트가 난 절대 포기 못해요. 뭘 찾잖아. 무슨 파란색 무슨 진정하고 천천히 조각을 찾아. 근데 그걸 먹은 애들이 뭐 진짜 뭐 한 죽지도 않고 뭐 강한 힘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영생 같은 힘을 얻어서 그걸 먹 그 조각을 조금씩 먹은 애들이 뭐 징기스칸도 그걸 먹었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같은 거야. 악당들이 저걸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야? 조나가 아니야. 누가 들어오기를 봤는데? 야, 귀족 집인데 이렇게 함부로 와도 돼? 귀족 아니 귀족 출신이지. 아무튼 경호원 없어? 집에? 와, 집이 완전 무슨 이렇게 좋은데 어떡하냐? 아니 어떻게? 버튼 누를 준비해. 어? 그렇지. 결국 나라가 다 해결하네. 우리를 막을 순 없을까? 야, 저 트리니티가 시켰나 보네. 그랬잖아 아까 트리니티가. 난 너가 누군지 알고 있어. 이제 어떡하지? 얘가 여기 있다라는 것도 산다라는 것도 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우리가 먼저 찾아야. 그래서 저 책을 통해서 트리니티가 정보를 더 얻으려고 했던 거네. 아, 이렇게 해서 조나랑 가나보다 시베리아를. 시베리아 북동부 현재. 아, 아까 오프닝 장면이에요. 이어져서 나오네요. 후반부위가 아니네. 야, 그 산사태를 맞고도 결국 살아남았어? 진짜 죽겠다. 내 말 들리면 돌아가요. 날 찾지 말아요. 나 혼자 해볼게. 아, 미치겠다. 리얼 생존왕 진짜. 안전한 곳을 찾자. 어, 진짜 구사일세. 야, 나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그치? 어, 내 말이. 아, 이게 나라가 근데 이렇게 살아나는 거를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많나봐. 오늘 게임 잡을 갔는데 7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 들어온 지 1시간 돼서 갔는데 다 팔렸어, 다. 낡은 캠프잖아. 어, 캠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네. 어떡하냐? 이거 뭐 불이라도 할 수 있겠나? 자, 이제 불을 피워. 이런 데서 불을 어떻게 피워? 라이터 있나? 자원을 모아 불을 피우고 몸을 피할 곳을 만들어라. 찾아봐야겠는데. 어, 자원이 뭐 라이터를 줍는다 그럼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진짜 정글의 벽집 찍는 거고. 어, 나무 쓸만하네.
와. 밤을 보내려면 이걸로는 부족해. 더 모아야겠어. 나무들만 갖고 오네. 나무들만. 라이터 있나봐. 장작으로 쓸 수 있겠어. 아마도. 어? 재장용 자원. 식물을 죽었어. 채집하고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어어어. 뭐야, 늑대 아니야? 이거 피 냄새 맡고 이거. 잠깐만, 이거 늑대가 이랬나? 자, 캠프로 돌아갑시다. 그렇겠네. 늑대가 그랬겠네. 잠깐만, 주변에 늑대 발자국 있나 봅시다. 없어요. 시체가 오래됐던지 아니면은 제작진이 신경을 안 썼던지. 움직여라 제발. 다 왔어, 다 왔어. 라라야. 야, 여기서 불 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살아난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불을 피나요? 불 피는 장면 좀 보여주지. 아, 불 폈네. 나 그게 더 궁금했는데. KKMS2025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부하들이 유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곳까지 추적했네. 라디오 채널 바꿔서. 원주민들은 어떤가? 아직은 계속 저항하고 있지만 무너뜨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좋아, 트리니티는 널 믿는다. 트리니티. 자기 이름으로 나는 널 믿는다 이런 거야? 그런 거네 내가? 조바무는 난 널 믿는다. 아니면은 그런 거지. 트리니티가 부족 이름인 거지. 그런가 보다. 어어. 우리 트리니티 조직은 널 믿는다. 더 강한 활이 필요해. 자, 캠프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거의 툼레이더의 전통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느낌이다. 놈은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내가 가만히 누워서 죽기를 바라지. 하지만 그럴 순 없다. 싸워야 한다. 여긴 분명 뭔가가 있다. 아니면 트리니티가 이 얼음 지옥에 있을 리가 없지. 조나가 무사히 돌아갔어야 하는데 조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혹시라도 조나가 잘못된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이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어, 멋있다. 자, 임시 롱보우. 나뭇잎까지로 활대를 만든 단순한 활이지만 든든한 미력을 발휘한다. 어색해 영어가 나? 아, 그렇지 않아. 그래도 개인적으로 라라 성우 괜찮은 것 같아. 뭐 지금 뭐 아무 혼잣말처럼 저렇게 하니까 그러지. 자, 데미지 강화 있어요. 활대 강화. 자, 비용은 뭐 나뭇가지랑 가죽 3개가 필요한 것 같고 만들 수 있어요. 자, 도끼. 이 무기를 위한 부착물이 없습니다. 복장. 잠깐만, 복장이 두 가지야? 볼까요? 어, 잠깐만, 한번 돌려볼 수 있나? 야, 근데 가만있어봐. 이거 오래 걸려. 어, 이거랑. 아니야, 이것도 추워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야, 이러고 다니면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이러고 다니면, 야, 우리 이러고 다닙시다. 나라는 강하니까, 어. 나라는 강하니까요. 자, 스킬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싸움꾼, 사냥꾼, 생존자. 자, 근접 전투 및 치료 관련 능력이 있고요. 생존자는 제작 및 탐험 관련, 사냥꾼은 사냥 및 자원 획득. 으흠. 아, 이쪽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거의 이런 거는 내 사냥꾼을 먼저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아이템은 빨리 얻고
좀 부자스럽게 게임할 수도 있겠지. 적의 총격과 근접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효과는 튼튼한 심장 스키가 중첩됩니다. 하지만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어, 두꺼운 피부. 효율적인 킬러. 잠행 처치한 적에게 자동으로 전리품이 획득되어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꺼운 피부 합시다. 어, 이거는 필수야. 이건 필수고. 됐어. 지금 뭐 빠른 이동 가능한 지역도 없지, 그쵸? 시베리아 황무지, 산봉우리. 됐어. 야, 라라 근데 야, 확실히 이 옷이 훨씬 낫다. 핏감이 살잖아, 그쵸? 그치, 얘들아. 보기보다 터프한걸? 어. 이게 뭐야? 내가 이 옷을 골라서 지금 도전 과제가 깨진 거 아니야? 강한 걸? 이런 거 아니야? 동물을 사냥하고 가족을 벗겨서 장비품과 복장 제작을 위해 자원을 획득하십시오. 자, 일단 좀 이런 거 좀 캐야겠고요. 자, 활은 지금 12발. 어허. 어? 동물 소리 난다. 그러네. 아, 동물은 저렇게 안 빛나네. 가면서 말. 미안하다. 가면서. 아, 뭐야. 아, 저절로 나갔어. 아직 안... 아, 뭐야. 아,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요. 자, 이런 거 좀 다 뜯으면서. 가면서 봐. 왔다, 왔어. 아, 저거 진짜 저거. 저 일부러 저러는 거야? 뭐야?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쵸? 이게 한 두 대 정도를 맞춰야 될 건데. 가라! 아, 아, 이제 저건 잡아야 돼. 여보세요? 지금 사슴 한 마리 지금 거의 피 없을 텐데. 새로 된 걸 하나 잡자. 어쩔 수 없다. 뭐야, 이런 거 못 뜯어? 뭐야? 토끼. 아, 뒤에 바로 있었던 거는 새 거였잖아. 그거는 이제 또 새롭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 두 대나 때려야 되잖아. 이거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도망가네, 애들이. 어, 애들이 어떻게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몽골 유적. 깜짝이야. 와, 깜짝 놀랐네. 오, 뭐야, 왜 이렇게 빨그렇게 변해? 변해? 지도 업데이트. 됐어, 보자. 자, 지도가 좀 넓어졌네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나무 오르기. 아, 이걸 이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 이렇게. 논밭에서는 이동 속도와 일부 행동이 느려집니다. 어, 무서워. 과거의 메아리 유적지를 조사하라. 그렇게 원숭이야? 저기로 올라가네. 어? 어, 저거 잠깐만, 저거 존나 거 아니야? 어, 야, 그리고 뭐야? 어떻게 곰 나왔는데?
어, 뭐 회피 버튼 눌렀는데 한 대 맞았네. 설정인가 본데. 야야야야 뛰어. 어우씨, 한 번 잘못 누르면 죽는다. 야 근접 공격이 있어. 곰을 죽일 생각이야? 아 미치겠네. 뭐야? 야 이거 회피해야 돼. 가나. 저 곰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곰 가족이면 저 얼마야 저게? 그쵸? 아버지인가 보네. 라라, 너 또 창문으로. 라라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네. 그치나 이게 더 빠른 걸? 요 다람쥐 같은 녀석. 야, 아빠 또 모험 가는 거야? 아주 중요한 모험이지. 내가 아빠 조수가 돼서 도와줄게. 오 정말?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겠네. 그런데 이번 일은 위험하단다. 아이 저니 라라, 넌 언젠가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 거야. 네 아빠라는 게 자랑스럽겠지. 잠깐만 라라야, 전화 좀 받을게. 아버지. 아버지. 생전에 제가 이렇게 큰 모습을 보셨어야죠. 치료 자원, 약초와 헌금을 모아서 치료 연고를 제작하십시오. 이 잎들이 피를 멈춰줄 거야. 그 보통 게임들은 거의 시작할 때 튜토리얼이 어떠냐면은 그냥 이런 템들이 있다, 이런 템들이 있으면 나중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개 고난과 고통을 준 다음에 고통 왕이 된 다음에 살려면 이렇게 하시오를 튜토리얼로 알려주네. 치료하자. 지나서 가는 수밖에. 와, 곰을 지나서 가야 돼? 곰을 쓰러뜨릴 방법을 찾아라. 그 있는 것들은 다 줍기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치료약이나 그런 것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섯은 독버섯이잖아.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만들 수 있겠어. 아, 독화살을 만든다고? 야야. 하. 찍어 주시고. 자, 잡동산이는 캠프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강력한 작은 물건들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야, 이거 집 라인이네. 잠깐만, 이거 잡동산이 여기 또 있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먹어줘야 됩니다. 어? 키에프의 대공이 쓰는 왕. 아, 이거는 경험치였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아이고! 쪼쪼쪼쪼쪼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제이티님, 제이티님 살아 있어. 완전 살아 있어. 아, 제이티님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게임 살려고 어제부터 헛짓거리했던 거의 진짜 보람이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JTJ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리액션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이거 살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애청자분들이 너무 고생했다 이러시는 느낌.